아니 저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 풍경이 생겼어요.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저 구르마에다가 이거 전동차에다가 아주 문 앞에 바짝 갖다가 놨어요. 이게 뭐야. 아니 방앗간에 가서 쌀을 사오면 더 맛있다고 누가 말해서 양구서 양구까지 가서 방앗간에 가서 직접 쌀을 샀대요. 누가 사다 줬어요. 부탁했더니 그랬더니 양구 쌀을 방앗간에 가서 사다 놓더니 저온 주전가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항아리 쌀 항아리 빈 거 보고 밥해라 하고 여기다 아주 코앞에까지 부르마 끌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놨네요. 그래서 멀리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모처럼 뭐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고 풍경이 재밌어라 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 저 앵앵소리 막 나죠. 아침에 시원할 때 일한다고 지금 저쪽에서 예초 작업하는 날. 여기는 어제 예초 했더라고요.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시 뜨거운 게 아니라 무더웠어요 어제는. 지금 우리 신랑 여기다 쌀 갖다 놓고 밥해라 하고 해놓고 열심히 지금 저기 가서 예초하는 거 지금 하는데 제가 가서 잔소리 좀 해야 되죠. 잔소리 가는 길에 신랑 찾아가는 길에 꽃 좀 잠깐 보고요. 꽃 아침에 꽃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아요. 꽃 봐요. 꽃 어이구 많이 했어요. 예초 작업. 이거 보세요. 여기 벌써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.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풀 깎는 게 일이에요. 풀 깎는 게. 봐요. 여기서부터 어제부터 지금 아침에 또 아침에 뭐 쪽파 심고 하더니 또 지금은 예초 작업하고 있어요. 근데 나보고 밥하라는 뜻이야. 저 밥 얼른 가서 밥해야 돼요. 우리 남편 예초 작업하는 날 밥하라고 쌀 앞에 갖다 놓고 저렇게 일하네요. 오늘도 우리 유치님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